지금 현재 14개의 흑발전소가 울산시청 방면 30km 이내에 있고, 울산 시민의 거의 90% 이상이, 그러니까 120만 명이거든요, 전체 인구가. 120만 명이 채 안 되는데, 100만 명 이상이 비상계획구역. 그러니까 핵발전소에서 커다란 사고가 났을 때, 비상계획구역이라는 게 있는데, 그 안에 100만 명이 포함이 돼요, 울산 시민만. 그러니까,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부기를 또 짓겠다, 이렇게 하는 거는, 일단은 핵발전소 밀집도를 봤을 때,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밀집 지역이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핵발전소를 지어도 2개 정도 붙어 있거나 많으면 4개 정도 붙어 있고, 우리처럼 이렇게 한 지역에 특히 고리 신고리처럼 10기를 한 곳에 짓는 이런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. 그러니까 울산 시민의 많은 사람, 대다수, 그 다음에 전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는 사실 후쿠시마 핵발전소 2011년 사고 이후가 아닐까. 왜냐하면 바로 가까운 이웃 그 나라에서 사고가 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첫 번째 했을 것이고, 특히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7월 5일날 5.0 지진이 일어났고, 그 다음에 두 달 지나서 9월 12일날 규모 5.8 지진이 났거든요. 근데 5.8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는 울산 시민들이 다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진동이 왔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있던 공간에서도 탁자 위에 있던 컵이 이렇게 미끄러져서 땅바닥에 떨어지고, 그 다음에 책이 이렇게 책꽂이에 꽂혀있던 책이 떨어지고, 그 다음에 벽에 금이 가고, 이런 거를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, 작년에. 그래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올 수 있다는 게 사실 작년 지진을 겪으면서 확인이 됐고, 그리고 울산 시민들은 전체 오르폭이 영향 안에 있는데 사고가 난다면, 그러면 사실 오르폭이 지을 때 울산 시민들의 주민 의견 수렴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었고, 짓는 과정에서부터 일단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데, 사실은 일부 지역 주민들, 선생님 그 체인접 지역 주민들 의견만 들어서 공청회 몇 번 해가지고 짓겠다 결정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제도적인 문제도 있는 거고 절차상의 문제도 있는 거죠.